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발복 사찰 탐방 시리즈 일곱 번째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운길산 사찰 기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파른 산길을 30분 정도 올라오면 일주문에 도착을 합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서 마음을 중하는 일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거나 정신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이 문을 지나가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주문에서 조금 올라오게 되면 우측에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보살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륵 보살은 미래에 오신 부처님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분입니다.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은 방문객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줍니다. 이 일주문을 지나면은 불의문이 나타납니다. 이 부처님이 계신 진리의 세계, 즉 불국 정토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데요. 이 문은 세속과 진리가 둘이 아니며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닌 것을 상징합니다. 이 불의문을 지나서 돌계단으로 쭉 올라가면은 해탈문이 나옵니다. 자, 해탈문까지 함께 가볼까요? 해탈문에 가기 전에 이 돌을 쌓아서 많은 분들이 소원 성취를 빌었던 이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 성취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떠한 소원들을 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해탈문으로 가볼까요? 이곳이 바로 해탈문입니다. 이 해탈문은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을 지나게 되면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탈문을 지나면 이 사찰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고목 은행나무가 반겨줄 것입니다. 이 500년이 된 은행나무이거든요. 자, 해탈문 한번 함께 가보시죠. 이 수종사에 오면은 200년 된 은행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은행나무는 사찰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신성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수종사의 대웅보전입니다. 이 대웅보전 안에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리고 석가모니 불이 모셔져 있으며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볼까요? 네, 이곳은 수종사의 범종각입니다. 이 종각에는 일반적으로 이 사물이라고 해서 범종과 그 다음에 법고, 머고, 운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이 수종사에서는 법고가 빠지고 세 개만 있습니다.
이 범종은 지옥의 중생 제도를 위해서 울리는 종으로 그 소리를 들은 중생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극락 왕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목어는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올리는 물고기 모양의 법구로 수행자가 졸지 말고 불법을 닦으라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름 모양과 같은 이 운파는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울리는 법구로 구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내에 들어서서 이 조망이 좋은 곳에서 수종사의 역사와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은길산 수종사는 1548년에 조선의 세조가 금강산을 다녀오는 길에 두물머리에서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창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위 속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종소리처럼 들린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이 굴 속에서 18난상을 발견하고 1459년에 절을 크게 중창하여 수종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종사는 신비로운 자연과 역사적 사건이 얽혀있는 장소로 특히 이곳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사찰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이곳은 수종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령각입니다. 산령각, 다른 말로 산신각이라고 얘기하죠. 산신이 모셔져 있고요. 산신은 산을 수호하고 재난을 막아주는 신입니다. 수종사는 배산 임수의 전형적인 위치를 자랑합니다. 사찰은 웅길산을 등지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됩니다. 풍수적으로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요.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재물이 응집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재물의 기운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종사입니다. 수종사는 이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방문객들에게 부귀와 번영의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조선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옹주를 추모하고자 제작한 승탑입니다. 사리탑은 부처나 고승의 사리를 모셔두는 조형물로 승탑 또는 부도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의 딸인 정혜옹주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승탑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은 5층 석탑으로 1453년에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여 성종의 부인 명빈 김씨가 제작한 것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식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 물인데요. 이 물맛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물맛을 보기 바랍니다. 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서요. 물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한 바가지 다 먹었습니다.
약사열의 불입니다. 이 약사열의 불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재앙으로부터 구해주는 부처님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좋은 효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응진전입니다. 이 응진전은 수가모니 불을 중심에 모시고 양쪽에 재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모신 정각입니다. 이곳은 많은 불자가 참배하는 곳입니다. 수종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성한 기운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수종사의 경관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며 자연의 기운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웅길산 수종사. 이곳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풍수적 의미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름다운 사찰을 둘러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